2013년 11월 13일이죠. 예. 오늘 예. 수요 창세기 여행 예. 우리 창세기 여행하는 날인데요. 창세기 여행을 오늘은 다음 주로 미루고 지난번에 우리 했다가 예. 다 못했던 성서행을 좀 하고 예, 나머지 좀 시간이 되면 하고요. 예, 하겠습니다. 아 지난번 다 했었는데 예, 우리 이거 눈을 감고 있는 성서 예, 아니 여기 아니 세웅 성서 여행 예, 이거 맞습니다. 세웅 성서 여행 예, 25분문 32쪽 예, 이게 좀 중요해서 다시 한번 왜냐면 이게 영상으로 좀 나가야 될 것 같아서 지난번에 예, 영상을 잘 찍었는데 예, 여기 계신 훌륭한 분께서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 이거 다시 한번 하고요. 예? 지나가다 줄을 덮을 다 알아요? 아니 이 뚜껑을 덮으니까 없어졌어요. 뚜껑을 덮, 난 뭐, 뚜껑 덮으면 없어진지 작동이 되는지 알았더니만 뚜껑을 덮으니까 그냥 아예 다 지워져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크게 되실 분이 자녀에 넌 떠들어라. 자 성서 본문 마태복음 10장 34절 39절까지 한번 보죠. 34절부터 읽습니다. 너희는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려고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려고 왔다. 나는 사람이 네, 여러분 읽으세요. 네. 나는 사람이 자기 아버지와 맞서게 하고 딸이 어머니와 맞서게 하고 며느리가 자기 시어머니와 맞서게 하고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일 것이다. 나보다 멋지나 어머니를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내게 적합하지 않고 나보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도 내게 적합하지 않다. 자기 목숨을 얻으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는 것이오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은 네, 아멘. 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너희는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려고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려고 왔다. 나는 사람이 자기 아버지와 맞서게 하고 딸이 어머니와 맞서게 하고 며느리가 자기 시어머니와 맞서게 하려고 왔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일 것이다. 나보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내게 적합하지 않고 나보다 아들이나 딸을 더 사랑하는 사람도 내게 적합하지 않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도 내게 적합하지 않다. 자기 목숨을 얻으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얻을 것이다. 아멘. 네, 마태복음 10장 34절로부터 39절에 이런 말씀이 있다라는 게 처음에 이 그러니까 보통의 개신교인들은 좀 당황스럽죠. 그냥 성경 이전에 우리가 보통 유교적인 관습이나 도덕으로 보면 부모를 잘 섬기는 것, 그렇죠? 공경하는 것 이런 것들이 상식처럼 그리고 특히 유교 중심적인 사회였던 조선 시대에서부터 또 그런 영향을 지금까지 받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상당히 중요한 말씀인데 이 말씀은 똑 떨어져서 이렇게 보면 뭐 거의 뭐 일명 북한말로 종간나죠, 종간나겠기. 뭐, 그래서 총살 당할 정도로, 예, 뭐, 아버지와 아들이 맞서고, 어머니와 딸이 맞서고, 특히 또, 그렇지 않아도 이 사이가 안 좋은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를 맞서게 하려고 내가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좀 적잖은 당황스럽죠. 예. 며느리한테는 좋은 말이지만, 우리 여기 계신 어머니 같이 시어머니 되신 분들은, 이거 뭡니까? 이거 이렇게 그쵸? 예, 예. 그래서 특히 이게 우리도 그렇지만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게 정이 많잖아요. 근데 유대인들도 보면
되게 가문 중심이고, 예, 또 보면은 이게 이 족보나 이런 것들에 대해 이게 애착이 강한 민족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은 더더욱 예, 이게 적잖은 당황스러운 말씀입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는 우리들에게 상당히 이제 예수의 어떤 그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그렇다라고 하면 뭐 이렇게 이쪽 신경 쓰지 말고 아예 그냥 뭐 예수님 교회만 살아라라는 얘기인지 뭐 이런 예, 착각할 수 있으니까. 근데 결론이 뭔가요? 결론이 이렇게 얘기를 다 해놓고 나서 한 결론이 뭐냐면 예, 자기 목숨을 얻으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요, 그렇죠?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 목숨을 얻을 것이다. 결국 뭐 하자는 거예요? 예, 그렇죠. 살자는 얘기죠. 예, 목숨을 얻자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되게 예, 지난번에도 했었지만 되게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예, 오늘 저분만 안 잃었으면 예, 온전히 이게 목구가 끝날 거라 생각이 드는데 오늘 좀 예, 얘기를 다시 해보고요. 요한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요. 예수님께 와서 뭐라고 그러냐면 선하신 선생님이야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묻자. 네. 선하신 선생님이요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합니다. 뭐 다른 본문에도 있지만 선하신 선생님이요 라고 물었을 때 그러니까 착한 뭐 그러니까 약간 들착한 사람보다는 더 착한 뭐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이 선하다라는 얘기는 죄가 없다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완전히 예, 순수한 예, 무결점이야. 완전히 그 퓨러트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그 퓨어 예, 그 순수한 상태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어우 자식 예, 나를 알아보니 이렇게 얘기를 안 하시고 뭐라고 그러시냐면 네가 한 말은 틀렸다라고 하면서 선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안 계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쵸? 좀 성경에 보신 분들은 네, 나한테 선하다라고 얘기하지 말아라. 선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는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오늘 우리 본문하고는 되게 중요한 메시지 네,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일반 예수님 선하십니까 안 선하십니까? 선한 목자를 신우리주 뭐 이렇게 부른데 그쵸? 그 나오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는 예수님을 뭐라고 하냐면 선하신 목자라고 하는데 그쵸? 예수님은 본인이 자기가 선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 얘기랑 맞물리는데 네. 그러니까 이게 일반 교회에서 상당히 오해되어지죠. 그런 게 되게 많아요. 성경이 보면 네. 그러니까 보면 그 구약 성경에 보면 그 다윗이 임구 조사를 해요. 근데 예수님 하나님께서 임구 조사하지 말라고 그러거든. 임구 조사하지 말라고 그래요. 근데 같은 본문인데 같은 이렇게 그 상황을 이렇게 써 내려가는데 성경에 보면은 다윗이 그 임구 조사를 했는데 한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성령의 감화를 받아서 임구 조사를 했다라고 돼 있고요. 똑같은 건데 한쪽은 마귀에게 씌워져서 그러니까 마귀에게 어떤 영감 그러니까 그는 영향을 받아서 임구 조사를 했다 이렇게 나와. 동일한 건데 근데 헷갈리죠. 그러니까 그 동일한 어떤 사건을 가지고 바라보는 해석이 그렇게 다릅니다. 하나는 성령에 의해서 하나는 악령에 의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다윗이 잠깐 제정신이 아닌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묘사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다르게 전혀 반대로 상반대로 기술을 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혼란들이 우리들에게 되게 많이 있죠. 일반 교회에서들은 네. 이걸 어떻게 우리가 교인들에게 그러니까 이게 오늘 우리들의 삶을 어떻게 보면 되게 잘 드러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보면 드러난 실상보다는 사실은 그 실상에 대한 해석, 반응
이게 사실 전부이거든요. 네. 여러분, 제가 지금 아까 이거 사러 갔는데 네. 잊어버렸죠? 또 다시 갔습니다. 다시 가는데 웬 걸 이렇게 차가 이렇게 막히나? 막 앞차가 막 안 가요, 이렇게. 그러면 내 마음은 급한데 아, 왜 그렇게 잘 빠지는 늘 길이 내가 뭔가 좀 하려고 하면 이렇게 앞에 쫙 막아서고 있나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보면은 그 왜 내 뜻대로 이렇게 안 이루어질까? 보통 사람들은 보통의 경우는 되게 잘 되는데 내가 특히 급하다라고 할 때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석을 하는가? 어떻게 우리가 그런 반응들을 우리가 할까? 이것들이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특히 신앙의 어떤 여정을 가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일을 갖고 있죠. 자, 한번 하나씩 해결을 해봅시다. 봐보세요. 자, 선하다. 그리고 선하다라고 아까 예, 얘기를 했습니다. 자, 우리가 만약에 선이다라고 할 때, 자, 이 사람 참 착하다, 선하다라고 할 때 붙일 수 있다라고 하면 누굴 붙일 수 있겠어요? 이 세상에 존재하던 어떤 인물 중에 예수, 그렇죠? 예수님. 예수님밖에 없을 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한다고요. 근데 이분이 본인이 그걸 거절을 했어요. 아, 거절한 건 그러니까 나는 원래 선한데 내가 아유 그냥 뭐 이렇게 사양 지식처럼 사양을 한 게 아니라 자기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본인이 선하지 않다라고 자기를 뭐 했냐면 예, 자기를 그렇게 예, 뭐 공식 인정을 한 겁니다. 다른 걸로 또 여러분 또 다른 거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선한데 너희들이 선하다라고 하면 아유 뭘 그래 나 안 선해 이렇게 예, 뭐 이렇게 겸양의 말씀으로 한 것이 아니라 부정한 거예요. 예, 자기가 선하지 않다 이거야. 그러면 예수님 선하신데 왜 본인이 선하지 않다라고 했을까? 겸손, 그러니까, 보통에 겸손하셔서, 그러면, 예, 그렇죠. 보통에, 아유, 예수님 선하신데 겸손하셔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지, 원래는 선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은.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데, 중요하다기보다는 우리가 명확하게 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 뭐라고 얘기합니까? 목사도 제일 많이 하는 게, 목사가 사고 치고 나서 하는 말이 뭐예요? 목사도 사람인데, 그렇죠? 그쵸, 그 말 잘 하죠? 목사도 사람인데, 목사도 사람인데 이런 말 잘 많이 하잖아요? 그쵸? 이게 사실은, 예, 목사도 사람인데 이 말이 결국 무슨 말이냐? 지저스가 선하지 않다라는 말하고 사실은 일맥상통한 말입니다. 이게. 뭐, 아, 다 같은 건 아니지만 비슷하게 들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 목사, 예수님께서 그 선하지 않다라고 하는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 예수님이다라는, 우리가 지난번에 했지만, 여기 나오지만, 아, 요거 하기 전에 잡으세요. 예수님이 본인 안에 자기가 이 땅에 이런, 우리의 모습으로 왔어요. 그렇죠. 저같이 이런 모습으로 와가지고, 이렇게 왔는데, 자기가 뭘 발견을 하냐면, 자기 안에 뭘 발견을 하냐면, 나의 아버지는,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로 이렇게 내가 자기가 태어났어요. 이게 예수님인데, 이게 예수님인데,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자기는 보니까 요 분들이 육신의 아버지지, 실제 내 영의 아버지는, 네, 또 한 가지 하십니다. 자, 실제 아버지는, 네. 아, 전화가 오고. 실제 아버지는 누구냐 이거예요. 실제 아버지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실제 아버지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실제 아버지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뭐냐면 내가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로 태어난 나는 선하지 않다는 거야. 근데 예, 이거는 선할 수가 없어. 근데 내 안에 있는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깨달은 나 그걸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지난주에 그걸 나라고 표현, 성경 나라고 합니다. 그 나, 그거를. 예수님, 요건 육신의 나, 우리 몸을 가지고 있는 나야. 예, 요거는 불교 용어라면 이건
가 압니다. 가. 가짜. 가짜 나라고 해서 가고, 요거를 불교 얘기를 하면 진화죠, 진화. 그쵸? 그러니까, 가는 선할 수 없다라는 거야. 이건 다 죽고, 이건 다 나중에 육신덩어리 다 모으면 결국 뭐, 예수님도 무덤에 묻히잖아요. 그쵸? 다 어떻게 됩니까? 육신은. 그건 다 흙으로 가는 거야. 그거는 선할 수 없다라는 거야. 그거는. 그치만, 뭐는 선해요? 그 안에 있는 진화. 즉, 성경을 하면 그 나는 그거는 선하다는 거야. 그게 뭔데?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게. 그래서 하나님 한 분밖에 선할 수 없다라는 거야. 이 하나님, 이것만은 참선이지. 그러니까, 목사도 사람이다라는 얘기는 이 몸을 가지고 있는 것들은 다 뭐야? 다 선할 수 없다라는 거야. 다 한계가 있어요, 그거는. 근데, 목사라고 하는 그 사람 안에 있는 요 진아, 나 하나님은 뭐야?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그건 역시 선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 사실이, 그냥 결국은 뭐 하는 거야, 우리가.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궁극은, 목사라고 하는 그 직분은, 결국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나를 없애버려야 돼. 예. 왜? 이건 선하지 않은 거거든요. 예수님 자체도 뭐야? 자기를 부인하라는 얘기는, 내가 예수다라고 하는 그, 예를 들면,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요거는 부인해야 돼요. 그래야지 뭐가 나오냐?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나오는 거야. 그걸 우리 기독교 용어는 뭐라고 했냐면, 아까 말하는 요 진화를 우리 기독교 용어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라고 하죠. 그리스도. 네.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 우리 이게 헬라어면 히브리어는 뭐냐면 이게 메시아죠. 메시아. 이게 메시아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 자기를 구원하는 자, 이러면 자기를 자기 위해서 구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존재됨이 전혀 어떤 그 나의 어떤 신분이나 나의 소유나 이런 것들과 상관없이 내가 참 선한 존재이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내가 알려면, 그럼 궁극 뭐냐? 아까 말한 내 육신의 이런 나를 포장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되냐면 내가 부인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불교에 보면 불교는 크게 두 가지 수련이 있어요. 불교는 두 가지 수련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참 그 제가 많이 한 얘기인데 옛날에. 제가 옛날에 그 뭐 뭐야 그 예수님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예수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아까 우리가 얘기했지만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쵸? 어떻게 깨달았냐 이거야. 우리 어머니, 어머님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어떻게 깨달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서 됐는데, 그쵸? 어떻게 믿었어요? 어떻게 믿게 됐어? 어떻게요? 세상 거 다 버리고 주님만 따라가기로. 그러면 되는데, 맞아. 그러면 되는데, 맞아. 답인데, 그게 정답이에요. 근데 이 예수님이라는 분은 도대체 그럼 누굴 믿어야 돼, 이 양반은?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 되는데 이분 누굴 믿어서 그렇게 된 거냐 이거죠. 성경에는 이 방법이 안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예수라는 존재가 자기가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을 어떻게 깨달았느냐, 방법, 그 노하우가 없는 거죠. 노하우를 찾을 수가 없는 거야, 그 방법을. 예, 네, 본인이 하나님의 아버지라는 걸 어떻게 알았느냐 이거죠. 이거. 우리는 그냥 예수의 신성 때문에 원래 아는 거다라고 하지만, 그렇게 보면 우리하고 예수는 별 그게 없는 거야. 예수의 중요한 건 뭐냐면 신성을 중요한 게, 뭐 신성이 틀렸다, 뭐 인성이 틀렸다 이런 말 맞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라는 존재가 그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아는 방법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노하우가. 왜? 그게 있었어야지 그 뭐야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 역시도 그 방법을 따라서 가는 거잖아요.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깨달아야지만, 우리가 사실 그게 구원이거든. 그치?
그쵸. 그거 외에는 뭐 복음이 어딨어, 그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그 사실만. 근데 그거를 깨닫는 법이 없어요, 성경에는. 놀랍게도. 아무리 뒤져봐도 성경은 어디에 그 방법이 있다라고 있지가 않다. 근데 불교는 있어요. 불교는 부처가 석가모니라는 사람이 어떻게 해가지고 이렇게 깨달았다. 그러니까 그가 본래 신의 그러니까 본래 그 깨달은 자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어떤 그 불성을 얻는 그 방법이 나와 있어요. 그게 보통 크게 사마띠하고 윗바사나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윗바사나 이렇게 두 가지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마띠는 끊는 거야. 그다음에 윗바사나는 그대로 관하는 거야. 그래서 끊는 거를 우리가 이제 보통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은 올라오는 생각들 끊는 거죠. 지금 말한 칼이에요, 칼. 칼. 그 다음에 윗바사나는 관입니다. 그대로 봐주는 거예요, 지켜보는 거죠. 그래서 보통 윗바사나를 5년 정도 하시고 나서 보리수나마에서 깨달으셨다라고 할 때 이게 윗바사나다. 윗바사나를 수행하는 사람이 되게 많죠. 불교 신자들 중에는 보면. 예. 근데 보통 우리가 이걸 하자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불교에는 이 방법이 있는데 왜 우리는 없냐 이거야. 우리는 속성이 보니까 산에서 생식하고 고행길을 걸으면서 깨달았대니까. 그치 뭐 그런 것도 하고 뭐 보면은 이제 석가모니가 그 이렇게 사실 그것도 워낙 오래전 일이라 그거를 뭐 정확하게 이렇게 살려낸다는 건 어려워요. 예, 보면 뭐 이제 그렇죠. 그래서 뭐 생식 정도가 아니라 뭐 생식이 아니라 뭐 거의 원래 보면 부처의 보면은 이렇게 부처의 원래 상을 보면 부처는 예수님의 고행 이상으로 고행을 해요. 그러니까 뭐 보면은 진짜 뼈밖에 안 남아. 이 원래 부처 상 보면 지금 우리가 하는 이 이렇게 뭐야 이 뚱뚱한 이렇게 이 부처상은 뭐 되게 뭐 푸짐하잖아요. 부처님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 그치? 이거는 다 남방 불교의 어떤 영향이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남쪽이다라는 건 풍요롭잖아요. 그렇죠. 그 햇볕이 따뜻하고 그렇죠. 부처님 수염이 너무 웃긴 것 같아요. 그래? 선을 이렇게 그려놨는데 그게 너무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하여간 근데 부처님은 그 인도에 보면 지금 거기 보면 네팔이나 북쪽 지방이거든요 원래는. 그러니까 이게 북방의 불교에서 보면은 이게 북쪽은 살찐 사람이 없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렇죠. 살찔 수가 없어요. 이 춥고. 예. 그러니까 이 엄청난 사실 고행을 한다고요. 예. 뭐 수련이라는 게. 근데 어찌됐든 뭐 이게 이 보면은 이 영향은 나중에 후대의 어떤 영향이지. 초기에 부처님이 이런 뭐 뚱뚱해가지고 뭐 앉아가지고 먹을 거 다 뭐 이러지 않아요. 탁발, 예. 탁발 하루에 한 번 하잖아요. 그쵸? 탁발하고 예. 그 다음에 그것도 탁발 못하면 어때요? 굶어야 돼. 뭐 또 다른 데 가서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절대 뭐 달라라고 원래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냥 문만 열고 들어가 있는 거지. 그쵸? 그러면 주면 받고 안 주면 나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일을 일식이었는데, 일을 일식이었는데, 그것도 굶는 경우도 많고, 보면은. 그리고, 뭐, 요즘처럼 뭐, 영양가족 햄버거 하나 먹거든, 뭐, 이러면 뭐, 그런 것도 아니고, 그때 얼마나. 그러니까, 탁 빼 말라서 정말 생명을 연장하는 것조차도 힘들 정도에 그렇게, 예, 하시고 나. 그러니까, 깨닫고 나서 다시 이제 미음 드시면서 이렇게 몸을 회복하는 거지, 그거 하기 전까지 상당한 고행의 기간들 이렇게 거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깨달았는가에 대한 얘기도 보면은 이렇게 많은 어떤 그 상상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예수가 12살 때 사라지거든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그 에르사렘성 12살에 들어가고 나서부터 사라지고 나서 갑자기 30살에 갑자기 뿅 하고 나타나요. 그러니까 18년의 기간이 공백이야. 그쵸? 18년 동안 뭐 했냐 이거야, 도대체. 네. 그래서 이거를 사람들이 의아해하고, 그래서 이거를에 대한 18년에 대한 많은 상상력을 더해서 이렇게 하죠. 그래서 뭐, 보통 인도 가가지고, 부처님의 제자들 중에 누구에게 가가지고, 도를 전수받았다, 뭐 이런 얘기도 있죠. 한강에 보면, 그쵸?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이런 인도로 간 뉴스, 뭐 이런 책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되게 뭐, 불교의 어떤 그 영향을 받아서 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중요한 건 뭐 정설로 돼 있는 건 없는데 이 18년 동안 분명히 예수님이 무슨 일이 벌어졌죠. 그냥 목숨을 하고 앉아있을 자기 아버지를 따라서 목숨을 하고 앉아있었던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18년 동안 무엇을 했길래 예수가 어떻게 됐냐. 그 사실을 깨달았냐. 이게 되게 미스터리입니다. 18년 동안. 그러니까 이게 만약 이 기간에 우리들에게도 만약에 예를 봐보세요. 18년 여러분 18년을 만약에 그 투자해서 예수 정도의 어떤 세계를 간다라고 하면 안 왔으면 어떻겠어요? 그렇죠? 뭐 예. 북한은 군대도 한 10년이라는데 18년을 뭐 왜 못하겠어요? 핵심은 뭐냐? 이 18년 동안 뭘 했냐 이거야. 어떻게 뭘 했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떤 식으로 했길래 도대체 예수가 그 세계를 아까 말하는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라는 그 사실을 발견했느냐.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추론할 수 있는 오직 방법은 뭐냐? 딱 하나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듯이 즉 이런 본문들을 가지고 유추하는 거야. 뭐냐면 내가 세상에 뭘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뭘 주러 왔다는 거예요? 칼. 예. 그러니까 칼. 이 칼이 뭐냐? 하나의 답일 수 있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요 예를 들면 요 나이프. 이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요 나이프 이게 이 칼이 예. 칼보다는 소드. 예. 예를 들면 예. 좀 이렇게. 그렇죠? 이건 뭐 예. 답 듣는 거니까 예. 나이프보다 이 소드 이렇게 진짜 큰 이게 이 칼이 검. 예. 예. 칼보다 검. 칼보다 검, 이게 하나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거야. 이게 뭐냐, 그러면, 아까 말하는, 내가 자, 자, 보죠. 내가 세상이죠, 세상이. 그쵸? 세상. 세상이다라고 하는 이 월드 안에 뭐 있냐면, 세상, 지난번에 했지만, 세상에 뭐가 있어요? 세상에 아버지, 아들. 그쵸? 그쵸? 그 다음에, 어머니, 딸, 그쵸? 그 다음에 시어머니, 며느리 이런 관계가 성립되는 게 어디입니까? 세상이죠. 이런 세상에 갇혀서는 뭐야? 아까 말하는 그 아까 말한 요셉, 마리아의 아들, 예수 이런 세상의 관계로 보면은 선할 수가 없고 이 관계 안에서는 결국 뭐 하자는 거야? 이걸로는 요것과 평화를 이루어서는 어떻게 된다라는 거야? 절대 아버지가 내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들이다 그러니까 나의 아버지다라는 사실을 결코 알 수 없다는 이 세계에 집착해서는 자 내 아버지가 아주 부자야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 아버지를 네? 아버지를 어떻게 하겠어요 잘 보이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네. 우리 아버지가 별벌이 없어요 그러면 뭐 뭐 하는 것도 없이 막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관계가 왜 중요하느냐? 이 관계가 이럴수록 여기 집착하면 뭘 잊어버려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잊어버립니다. 여기가 뭘 돼야 되냐면 아까 말한 그 칼을 대, 검을 대야 됩니다. 이걸 대자 이걸 절단하지 않고는 이 세계를 절단하지 않고는 결코 하나님께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18년 동안 살아났다는 얘기는 뭐하다는 거예요? 궁극은 이걸 부정했다는 거죠. 이걸 부정한다라고 해서 부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걸 끊임없이 부정하지 않고는 그래서 성경의 다른 분야 나를 부인하고 나를 부인하고라는 분은 나를이라고 되어 있지 않죠? 어쨌든 네. 뭐라고 했냐면 자기를 부인하고 그럼 뭐야? 나 자체를 없애는 거죠. 나를 없애는 겁니다. 네, 자기를 부인하고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여기 지금 다 뭐가 있냐면 아 우리 지난번 여기 네, 아주 최종욱 목사님이 여기 오셨대요 오셨잖아요 오셨 지난번에 설교해주러 오신 목사님 계셨잖아요 그 목사님이 교회에서 잘리고 나서 1년 동안 막노동을 했대 막노동을 하니까 뭐라고 불렀겠어요 목사인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뭐라고 불렀냐면 예 김씨 네? 아니 어이라고 불렀대, 어이. 어이! 어이! 그렇게 불렀다는 거야. 근데 사람들이 1년 하니까, 그러니까, 뭐야, 처음에 전도사, 목사, 국장, 뭐, 지금 계시는 곳 국장, 사목장이지. 그러니까
호칭이 바뀌는데 실제는 뭐야? 어이가 뭐야? 가장 근접하다 이거야 자기의 본질하고는. 왜? 자기를 형용하려고 할 때 이건 하나의 어떤 직분이잖아요. 기능이잖아요. 그쵸? 실제로 나를 부를 수 있는 이게 난 도대체 누굴까? 누구의 분명히 엄마이기도 하지만 난 누구의 딸이기도 하잖아요. 그쵸? 누구의 에? 뭐 부인이기도 하지만 누구에게는 아줌마이거든. 도대체 나는 뭐라고 불릴까? 이거를 다 없애는 거야. 여기다 다 칼을 대보면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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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해보면 결국 남는 게 뭐라는 거야?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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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아니고 하다 보면 뭐 내가 누구라는 거야? 그렇죠.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의 자녀. 그 외에는 물론 그것도 있지만 그거 외에는 나를 설명할 길이 없다라는 거야 예수가. 자 예를 들면 우리 어머니 아드님 이름 뭐였죠? 박상민. 아 박상민. 자 내가 박상민이 엄마입니까? 엄마 맞죠, 그쵸? 엄마 맞아. 근데 뭐야 박상민이 태어나기 전에는 뭐야 내가? 아니잖아. 예, 그때도 아니잖아. 아줌마? 나 아줌마. 근데 결혼하기 전에는 아줌마 아니잖아. 그쵸? 그건 뭐야? 다 일시적이고 한정되어 있는 거야. 나라는 존재를 설명하려고 할 때. 나 목사? 목사란 사람 덮기 전에는? 현도사 신학교 가기 전에는? 쭉쭉 학생? 가기 전에는? 내가 태어나기 전에는 그러면?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내가 누구인가? 라고 할 때. 난 도대체 누구냐 이거야. 그렇게 물었겠지 예수가. 그걸 뭘 했다는 거야? 칼을 냈다는 거야. 계속 나라는 존재, 사람이 나를 이렇게 부르는데 진짜 그게 나인가? 계속 내가 뭐, 민재 어머니 하면 손을 내가 들려고 그러는데 내가 진짜 민재 엄마인가? 10년 전에는 나 민재 태어나도 안 하는데 내가 진짜 민재 엄마인가? 그렇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쵸? 진짜 나의 이름은 뭔가? 이렇게 계속 칼을 대고 대보니까 내가 나라는 존재가 아까 말했지만 내 본질이 나오더라 이거죠. 그 성경에 그런 말씀이 그래도 그래서 하나의 미랄이 죽으면 그쵸? 나라는 이 존재가 진짜 죽으면 뭐가 피어난다는 거야? 예,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그 무한한 세계가 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어저께인가 제가 오늘 카페에 올려놨는데 그 서울신문에 보니까 어떤 그 서양의 과학자가 우리가 우리란 존재는 죽음이다라는 게 없다라는 그런 사실을 밝혀냈대요. 우리가 그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죽으면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밝혀냈다기보다 하여간 뭐 이렇게 그분이 이렇게 추론한 결과를 보면 우리라는 존재가 죽는다라고 해서 이 우주에서 사라지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야. 끊임없이 온 우주에서 연계가 된다라고 뭐 그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그 얘기는 이 지구 안에만 어떤 인류가 사람이 존재한다, 어떤 생명체가 존재한다라는 걸 부인한 거죠. 어찌됐든 지금 오늘 본문이 얘기하려고 하는 그 핵심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세계는 나를 잘 믿고 나를 잘 따르라라는 그 세계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그 본 세계를 너희 없이 볼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마지막 아까 그랬지만 결국은 생명 어쩌라는 거거든. 내가 영원히 사는 길을 안내해 주는 거야. 그러면 내가 영원히 살려면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어떤 그러니까 영원한 것들을 거기에 내가 끌려가야 될 거 아니야. 영원하지 않은 것에 내가 집착해서는 절대 금방 사라지니까. 우리 그러니까 이 육신으로 가서는 얼마 못 가니까. 그래서 그 보이지 않는 인비지블한 그 세계로 우리를 안내하는 거야. 이게 뭐냐 아까 여기 나왔지만 뭐라고 했죠? 자기 목숨을 얻으려는 사람은 그럼 뭐 자기 목숨이 뭡니까? 그 목숨은 그거는 예, 이 지금 아까 말하는 에고제 에고 그렇죠? 이 에고라고 하는 세계에 그 세계에 같이 되는 사람은 결국 아무리 오래 산다 한들 천년 예, 그래 천년 살아라 라고 해도 결국 뭐야? 죽는다 이거죠. 잃을 것이고 그렇죠? 하지만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이 에고를 뭐하는 사람이야? 이 에고를 아까 말한 검으로 친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는 거야?
에고를 까면 뭐가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아까 말한 그 그리스도 이 뭐였죠? 알 진짜 알맹이가 나오는 거죠.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게 뭐라는 거야? 셀프죠, 셀프 그렇죠. 네. 셀프가 나와서 얘는 무한대 그렇죠. 얘는 무한대로 가는 거야. 네. 이게 지금 뭐냐? 예수가 우리에게 뭐 이걸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제가 이런 거지만 네. 이렇게 가면 궁금 뭐냐 우리가 이 존재라는 거죠. 이게 네. 쉽게 우리가 에고와 셀프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잘 그러니까 딱 한 가지라기보다는 에고와 셀프를 잘 보면 우리가 다 셀프의 세계에서 왔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민재 정도 되면 네. 뭐 우리 자주 하는 얘기지만 화장실에 이렇게 똥 싸고 있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이제 그 민찬이 정도 가서 해보면 만약에 엄마가 밖에 나갔다 왔는데 민찬이 똥 싸고 있어서 안 보이니까 민찬아 너 어디냐 물으면 어디들 뭐라고 대답해요? 화장실에 화장실이요라고 얘기하면 뭐야? 그건 아직 그거는 이미 선악과를 먹은 거고 선악과 먹기 전에는 애들이 아직 내가 이 하나님의 원래 자녀로 태어난 애들 뭐라고 불러요? 여기 그쵸 여기라고 부른다고 여기요 그래요 애들은 그래서 지금 여기 교회야 지금 여기 있어야 된다고 애들은 그 여기 하나 여기는 뭐야? 이게 편재거든 어느 곳에 다 있다는 얘기야 편재라는 거 지금은 과거로부터 미래까지 언제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 여기라는 거야. 근데 여러분, 시간, 공간, 인간, 이거 3간이라고 하거든요? 다, 요 시간에도 얽매이지 않고, 공간에도 얽매이지 않고, 인간에도 얽매이지 않는 존재가 뭐야? 그게 예수거든요. 그게 그리스도야. 그게. 그리스도가 됐다는 얘기는 요 3차원의 세계로부터 우리가 벗어났다는 얘기야. 어느 시간에나 있고, 그게 어느 시간에나 있다는 걸 뭐라고 하는 거야? 그걸 지금이라고 합니다. 어느 공간에나 있어. 그걸 뭐라고 합니까? 여기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라고 하는 건 이곳에 있어요. 근놈은 것은 뭐야? 이곳에 있어요 하는 놈 있어요? 없어요. 예. 그럼 저곳은 없다는 얘기거든. 그쵸? 우리가 어머니 네. 죽으면 어디 가요? 죽으면 우리 죽으면 예수 잘 믿어서 천국 가죠. 네. 그렇죠. 천국 가죠. 그럼 봐봐요. 그럼 어디는 없다는 얘기야 우리가 천국 간다는 얘기는 여기는 없다는 얘기죠. 가려면 어떻게든 반드시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세요, 여러분? 그럼 여기는 안 계시죠, 예수님이?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 두 사람이 모이는 곳에 내가 늘 너희와 함께 있다고 하고 있죠. 그쵸? 그러면 여기 있어요. 여기 또 그냥 잠깐 오셔야겠네. 그러면, 예?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쪽 교회는 없죠. 우리 교회 오셨으니까. 그럴 수는 없다라는 거야. 그쵸? 어디냐? 그쵸.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는 게 여기라고 합니다. 여기. 네. 여기라는 얘기는 어느 곳에 아니 계신 곳이 없어. 네. 그걸 부재하다고 그러죠. 그쵸? 그러니까 그 부재라는 건 없다. 그러니까 존재하지 않는 곳이 존재하는 곳이 없는 거죠. 근데 무소부재라는 것은 예. 무소부재하다라는 것은 아니 계신 곳이 없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있지 않은 곳이 없어요. 그게 뭐냐? 그게 그리스도라고. 지금 여기 그리스도야. 그래서 인간 사이에 이렇게 존재를 해야 되는데 그 존재를 어느 공간에 내가 있으려면, 인간 안에 있으려고 하면, 그쵸? 나와 누군가의 관계로 맺어져야 되잖아요, 그쵸? 근데 그것 없이 존재하는 거야. 누구의 아들, 누구의 딸, 누구의 엄마, 이렇게 존재하지 않는 걸 우리가 뭐라 하냐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지금 여기 그리스도, 이게 뭐냐? 이게 새로운 존재가 되는 거죠.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기독교 용어로 하면 그게 뭐, 부활했다. 표현할 수 있겠죠. 부활한 존재가 된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뭐 리본이라고 하죠. 리본, 예, 리본, 그렇죠. 예. 거듭난, 새로 태어난 거. 원래 태어난 본에서 다시 태어나는 거죠. 예. 그걸 제가 예전에 서초구에 있는 중생교회
있었거든요. 잠깐. 중생이 뭡니까? 네. 거듭난다. 다시 태어난다는 거죠. 다시 중이니까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지금 이 본문이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그 얘기는 새로운 어떤 세계를, 예. 그러니까 예수가 뭐 세례로 같은 의미고요. 다. 그러니까 다 뭐냐? 리본입니다. 리본. 예. 리본이 다시 태어난 거듭남의 어떤 세계를 우리에게 안내해 주는 거죠. 예. 그러니까 끊임없이 내 뭘 그대 예수가 뭐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요구를 하냐면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예. 이걸 우리가 뭐 어떤 수련법에서 뭐라면 나 몰라 수련법이라고 나 몰라 나 몰라 예를 들어 당신 누구십니까? 그러면 몰라. 그럼 만약에 아유 진짜 공부도 못 드럽게 못하네. 만약에 얘가 그러면 그게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자기와 딱 자기를 그 예 그 연관시키니까 자기라고 그걸 하죠. 그 순간 어떻게 돼? 내가 우울에 빠지는 거야. 난 공부도 못하고 예. 못생기고 돈도 없고. 근데 나 몰라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난 그거 아무 상관이 없는 거야. 아. 그, 어, 할 때마다, 아, 나 몰라. 나 아무것도 몰라. 예. 나싱이야. 나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몰라라기보다는, 나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나싱입니다. 예, 나싱. 그걸 뭐, 뭐죠? 그, 다른 말로 하면 영어로 let it be죠, let it be. 그쵸? 예. 그죠? 냅둬 안 해, 냅둬. 그죠? 있는 그대로 그냥 냅둬. 예. 예. 같은 다 어떤 영적인 세계들을 우리에게 안내해 주는 얘기일 겁니다. 오늘 본문이 뭐 안녕하세요. 냅둬. 네. 네. 지금 온 거 냅둬. 네. 바로 오시네. 회장원님들 지금 위에요? 그 위에? 자 오늘 한 얘기들이 우리 지난번에 제가 한 얘기인데 지난번에 약간 달리 했지만 예, 다 같은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궁금한 뭐냐? 오늘 늦게 오신 분 누구예요? 이상로 몰라. 예, 없어. 다 뭡니까 이게? 예, 다 나를 부인하는 거야. 그런 존재 없어. 그러니까 예, 우리 지난주 교회 오신 분들 손 들어보세요. 없어. 그러니까 왔다 안 왔다라는 것의 가치면 어떻게 돼요? 예? 왔다 안 왔다 하면은 뭐야 온 사람은 칭찬해주고 안 온 사람은 벌 주려고 그러지만 그런 건 없어. 여기 보면은 다 뭘로 끊었어요. 내가 건물을 다 끊었거든. 그런 세계를. 예. 우리 유빈이 상 탔다고요? 네? 그 유빈이 상? 그때. 아 유빈이요? 저번에요? 유빈. 예. 그러니까 상 그러니까 또 속았죠. 그러니까 상 탄 적 없어. 아. 예. 상 탄 적도 없고 벌받는, 그러니까 나는 원래 뭐야 그런 것에 영향받지 않는 그리스도다. 끊임없이 그 세계만 내가,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 안에 갇히면 뭐가 돼요? 벌 주려고 하고, 그렇죠? 상 주려고 하고, 뭐 이렇게 판단하고 정죄하려고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거가 없으면 그것이 없으면 그 측면에서 안 깜빡거려요. 오케이. 그러니까 그 수도사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하는 게 결국 이거예요. 근데 걔네들은 쉽지. 그 들어가서 하려니까 뭐 다 끊고 가는데. 근데 여기서는 얼마나 어려워요. 그렇죠? 근데 더 큰 수련이 되는 거예요. 이장님 오늘 뭐 아무것도 안 사고 지금 쌀도 사고 지금 저기 봐봐. 예. 근데 또 봤는데 그런 거 없어. 그러니까 그 우리가 그런 사실에 대해서 그러니까 내가 보통 이제 보면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다 사실은 궁극은 그런 말씀이에요. 한 게 다 있죠. 근데 그런 어떤 나에 대한 아상, 불교로 하면 아상이죠. 그거에 집착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금강경이 보면은 뭐 색즉 금강경이가 네. 뭐 색즉시공, 공즉시색 이런 얘기 나오는 게 결국은 그 색, 이 땅에 나타나 있는 어떤 눈에 보이는 모든 색이 궁극다 뭐라는 공익이라는 거죠. 나싱이죠. 그 얘기나 다 뭐 칼로 얘기를 했지만 그 얘기는 사실은 같이 예, 연관되어진 얘기. 자 여기까지 예, 제가 오늘 하고요. 알아먹었죠? 예, 여러분들 그쵸? 알아먹는 여러분들이 있습니까? 없으니까 없죠. 그것도 없어. 예,
그냥 나는 몰라 아무것도. 예, 그냥 하세요 뭐. 예. 그래 뒤에 지금 어머니가 지금 정답이 나 돌이야 아무것도 몰라 이렇게. 네, 네. 하시면 뭐가 되겠어요? 그럼 오로지 뭐만 남아? 원래부터 있었던 나 그리스도 하나님만 남겠죠. 난 뭐야 하나님 자녀냐? 그 사실만 남게 하면 되고 나머지는 다 뭐한 거야? 그래서 예수님 그러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랬다고. 그쵸? 그럼 가난하다는 얘기나 칼이나 똑같은 얘기죠. 그쵸? 네. 심령, 내, 네. 내 어떤 영의 세계라는 게 끊임없이 네. 뭐 쌓아놓은 게 아무것도 없어. 다, 나 누구의, 누구 뭐 이런 것들이 다 없어. 그럼 결국 뭡니까? 그게. 그 사람이 소유한 게 결국 천국이라는 거. 자, 오늘 여기까지 예. 하고 뭐 궁금하신 건 없으시죠? 예, 대충 이 말씀에 대한 이해들은 뭐 아마 이걸 보시면 예. 아, 이게 진짜 몰라도 어쩔 수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참으로 위대한 존재다라는 그 사실만 그 어떤 곳으로부터 무언가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거기에 무언가 더해지거나 빼어졌을 수도 없고 우리가 그 어떤 우리 자신들의 변명이나 아니면 첨부되어진 어떤 언어로 그 사실이 바뀌거나 달라지지 않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놀라운 세계만을 우리가 하나 오직 그 세계를 간직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 얼마나 살기가 힘든지요. 어느 쪽으로 보면 그렇게 살기가 힘들지만 또 한쪽으로 보면 얼마나 살기가 쉽고 편안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육신에 갇혀 살면 정말 살기가 어렵지만 이 육신을 조금씩 내려놓으면 이 세상만큼 살기가 편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무언가 더 가지려 하고 집착하려 하고 잡으려고 하는 동안 나는 힘들지만 좀 더 버리고 나누어 주고 나를 부인함으로 인해서 점점 더 살기 좋고 가벼워지고 행복해지는 그 세계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더욱더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다다님 생일을 맞이하여서 그의 인생의 가장 귀한 날들을 이제 단 하루가 아니라 매일매일이 생일이어서 매일매일 새롭게 태어나는 우리 다다님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시간을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쌉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